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힙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.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를 그 넓은 팔로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난 것은 부드럽게 하시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셔서 바라바라바라 내가 너를 처음에 지을 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너에게 주었다. 그 이유는 너를 등경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,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는 그 대리인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위임통치라고 하죠.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노라 하는 것이죠.